예, 10월 16일은 부마 항쟁 국가 기념일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독재, 타도, 민주 쟁취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그 시위는 부산대 교문을 뚫고 시내 서면까지 진출하면서 부산 시민들이 합류해서 박정희 유신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마산에서 10월 18일 경남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교정을 뚫고 삼북도로를 거쳐 창동, 오동동 시내로 진출하면서 유신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유신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부마 항쟁 기념일을 40년 만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고 공식 기념일은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시민들이, 창원 시민들이 서운해서 10월 18일은 부마항쟁 창원시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한 번은 마산에서, 한 번은 부산에서 국가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10월 16일 국가 기념식을 진행하면은 창원에서는 10월 18일 따로 한 번 더 창원시 기념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월 16일 창원 마산에서 국가기념일을 진행했을 때는 그냥 그것으로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창원 마산과 그리고 부산에서 박정희 유신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위대한 민주항쟁, 민주화 운동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 국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국민,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어낸 국민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의거였던 것입니다. 저는 부마항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소중했던 우리 창원 마산과 부산의 민주시민들의 위대한 항쟁을 설명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기념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부마항쟁,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그 위대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창원 마산은 그 이전에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의 독재정권이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분연히 일어나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했던 날이기도 해서 더 의미 있는 행사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위대한 민주화 투쟁이 바로 우리 도시에서 일어났단가 났다는 그 사실만 해도 우리는 가슴속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가고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우리 도시에서 진행됐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부마항쟁 기념일입니다. 모두가 화이팅입니다.